이놈들 GT5에는 정말로 쓸데없는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해가 안 가는 차량들을 10대 정도 모아서 리뷰를 해볼게요. 오케이. 먼저 첫 번째는 램프 버기입니다. 바퀴 4개다가 시트, 게다가 핸들까지 달려있으니까 자동차는 맞아요. 하지만 앞쪽을 보시면 철판대기가 납작하게 깔려있어요. 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아주 과학적으로 설계가 되었는데 공기저항을 완벽하게 줄여서 자동차의 성능을 극한으로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차를 날리기 위한 겁니다. 앞차가 너무 느리다고요? 그렇다면 핸들을 돌리지 말고 그대로 악셀을 밟으세요. 그렇다면 길이 뚫리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프레스 MK2라는 바이크입니다. 분명히 분류는 오토바이인데 바퀴는 없고 Z엔진만 달려있습니다. 흔히 전투기 뒤에 달려있는 이 Z엔진, 이게 크기만 다르지 똑같아요. 여기에 안전장치는 없고요, 핸들이랑 날개 4개 끝. 근데 놀랍게도 이 바이크는 원본 모델이 존재해요. BMW의 호보바이크 컨셉카인데 물론 실제 모델은 이렇게 날진 못할 거고요. 세 번째 차량은 이거예요. HVY 쿼터. 디자인을 도대체 뭐라고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이쪽에는 운전석이 있고 칼로 썰은 것 마냥 네모네모한 차체, 앞쪽에는 아주 무시무시한 무기를 달고 있죠. 이것은 바로 와플 기계가 아니라 터널을 뚫을 때 사용하는 공업용 장비죠. 다음 차량은 포탑 리무진. 디자인을 보시면 벤츠 리무진 같고요, 문짝이 방탄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다가 미니건을 쏴도 웬만하면 뚫리지 않아요. 그리고 리무진답게 넓은 뒷자리까지, 공간이 상당히 넓은데 가운데 이거 뭐죠? 이미 아시겠지만 얘는 발판이에요. 문을 열고 탑승을 해. 그렇지, 문 닫아. 그런 다음에 여기 위에, 여기 위쪽 동그라미 이쪽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여기서 몸을 꺼낸 다음에 미니건을 잡아. 상반신이 밖에 나와있고 여기 발판에 다리를 고정해요. 대신에 앉기가 조금 불편합니다. 참고로 이 미니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들고 다니는 그 미니건이 아니라 훨씬 더 강력한 거예요. 준비하시고 발사. 그렇지, 이 연사력, 이게 데미지가 진짜 세서 웬만한 차량들은 순식간에 터져버려요. 아니 앞차가 초록불인데 출발 안하고 있어? 망설이지 말고 공격을 시작하세요.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겁니다. 다음 차량은 방탄박스빌이라는 자동차입니다. 디자인이 뭔가 좀비 영화에서 튀어나온 것 같아요. 앞쪽에는 강철 스쿱이 달려있고요, 차량의 모든 면에 철판이 붙어있는데 뭔가 움직이는 컨테이너 같은 느낌이 드는군요. 위쪽에 기관총이 달려있어요. 제가 다른 차량 공격해볼게요. 발사.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렇지,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초보자 추천 차량으로 가장 많이 언급이 되죠. 돈이 많다면 구매해보세요. 다음 차량은 룬 자바. 먼저 강력한 내구도, 큰 바퀴에서 나오는 뛰어난 핸들링, 오프로드도 문제가 없고 무엇보다 수상 주행까지. 저는 지금 치트를 쓴 게 아니에요. 이 차량은 진짜로 무리를 달릴 수 있어요. 그리고 딱정벌레 같은 아름다운 디자인까지. 이번에는 램펀트 로켓이라는 오토바이입니다. 머슬카에 들어가는 강력한 헤미 엔진, 하이퍼카에 쓸만한 엄청 큰 광폭 타이어, 그리고 1인용 안장과 핸들, 보통의 오토바이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천마력짜리 갬성. 대신에 단점이 있다면 후진이 안 돼요. 여러분들의 발을 이용해서 직접 구르셔야 됩니다. 좀 무거울 수도 있어요. 아, 제가 봤을 때 이번 차량이 메인이에요. 캐런 테크니컬 아쿠아. 굉장히 낡아보이는 녹슨 트럭에다가 강력한 기관총을 달고 양쪽에 드럼통 두 개, 뒤에는 보트 엔진이 달려있습니다. 이게 왜 달려있냐고요? 그것은 바로 물 위를 주행하기 위해서죠. 이 드럼통 두 개가 물리학적으로 트럭을 지탱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뭐 주행은 되니까 너무 깊게 파지 맙시다. 물 위에서는 시속 65km, 그리고 지상에서는 150km 정도가 나와주는군요. 이 자동차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사람이 있다고요? 그렇다면 여기 달린 기관총을 쓰시죠. 아까부터 계속 이상한 차만 보다 보니까 이제 뭐가 정상인지 모르겠군요. 어쨌거나 이번 차량은 스크램지트. 2인승의 스포츠카인데 천장이 없어요. 뒤쪽에는 Z 엔진이 두 개, 뭔가 포크 같은 앞모습. 보시면 안에 있을 건 다 있어요. 여기 라이트, 이거는 배기구 다 아니라 머신건이고요. 심지어 미사일도 나오고 점프도 되고 부서도 되고. GT5 뇌절의 끝판왕, 이것이 바로 스크램제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탑10은 로켓 볼틱. 이 차량도 뒤쪽에다가 Z엔진을 달았습니다. 자동차 내부에 보시면은 여기 뒤쪽에 밸브가 있네요. 3개 정도. 자, 준비하시고 반갑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